자, 제가 기초 시리즈 61탄 영상을 올리고 이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 것도 잠깐 방금 또 올렸는데 또 하나 보면서 지금 체크를 영상을 제가 찍은 걸 다시 보면서 이런 부분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 내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 내용이냐면 61탄이에요. 골프 기초 시리즈 61탄 꼭 보세요. 무조건 돌려서 잘 치려면.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요렇게 이제 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헤드를 느끼고 요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를 요 헤드는 바로 움직입니다. 예. 후퇴하고 싶어도 앞으로 왼손이 이렇게 세지 동시에 말고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갔다가 있는 앞에 있는 이 헤드를 위치를 느끼고 그냥 바로 요렇게 때린다. 조화를 이루는 거를 뭔가 칼의 조화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조화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근데 프로들은 프로들은 어떤 느낌이다? 어드레스하고 이미 프로들은 탑이 어딘지 알아요. 공을 너무 많이 쳐봤기 때문에. 잘 그래서 이 보세요. 상태에서 반대로 이렇게 요렇게 쳐요. 꼽아서 그럼 그리고 탑 위치가 그냥 생각을 안 해도 헤드만 느껴도 저탑 뒤에 헤드가 위치가 약간 있죠. 내가 탑 위치가 그래서 저 여기 있는 헤드를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몸을 탑 위치가 돌려서 내가 원래보다 좀 무게가 옆에 있는 저기 있는 그러니까 헤드를 늦다 이거 좀 내리네. 헤드 위치를 몸을 보면은 들어서 젖힌다. 여기 그래서 있는 이제 위치가 저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잘 제가 바로 두 보세요. 개탁 튀어나올 같이 올라가서 요렇게 지금 이제 내려오는 상태에 보여줍니다. 화면에 찍은 보여줬고요. 여기 걸로. 있는 헤드를 몸을 꿰뚫어가지고 뒤편으로 만들어서 네. 뒤집어놨단 말이에요. 앞과 뒤를.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헤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자, 보세요. 이제 이걸 이렇게 뒤집습니다. 뒤집습니다. 제가 뒤집죠. 뒤집죠. 그러면 뒤집어서 이게 몸을 뚫고 뒤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어디 딱 걸려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라인에 이제 걸려있죠. 딱 그런 거이 대비 저 뒤로 상태에서 가서 그대로 공을 이쪽으로. 칩니다. 이렇게. 골프 스윙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방금 저걸 보면은 딱 뭔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게 어떤 식의 스윙이고 어떤 개념인지 뭔가 딱 느낌이 드시는 사람이 있을 건데 특히 일본 애니 많이 보신 분 뭔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저 느낌이 뭐냐면 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찍어 드릴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찍을게요. 빨리 마이크도 안 꼽았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뒤로 돌아서 요걸로 뗍니다. 요 무슨 동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달인이란 소리를 많이 하죠. 골프 프로든지 모두 운동은 달인이다. 그리고 달인이란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뭔가 눈도 가리고 안대도 끼고 막뭐 농구 슛도 던지고 눈 감고 막 골프 공도 치고 그런 사람들이 달인이잖아요. 눈 감고 뭐 돈을 딱 집었는데 은행원이 돈을 집었는데 그게 100만 원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달인이잖아요. 눈 감고도 뭘할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방금 동작이 어떤 동작이냐? 요겁니다. 전에 뭐 설명한다고 이거 하나 장난감 하나 샀습니다. 이거 뭐예요? 검이잖아요. 이거 보면 딱 생각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검술이랑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고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달인들의 이제 최고 경지는 뭐예요? 이렇게 탁 쓸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서 슥 바꿔서 슥 넣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바꿔서 발도스. 그러면서 일본 보면은 그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하면은 이 발도술로 이렇게 해서 탁 하면서 날아오는 총알 자르는 것도 비비탄 자르는 것도 있거든요. 요런 게 달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달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검은 이제 검도를 배우러 와서 막 이렇게만 하는 것밖에 모르고 자르고 치고 뭔가 하는 것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지에 오르면서 이제 검을 요렇게 해서 뒤로 탁 꼽아서 이 상태에서 검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바꿔 잡아서 여기서 이제 뭐 총알이 날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썰어야 돼요? 그립으로 바로 이렇게 떼는 아니죠. 여기 이제 뒤에 검도는 헤드가 없어도 결국엔 여기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하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날라오면은 한요 정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밑에를 자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위로 올려야 돼요. 밑에를 바로 이렇게 자르겠죠. 요 위치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위에 상단으로 올릴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뽑을 때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요 부분만 뽑으면 안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이걸 뽑으려면 여기에 마찰을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마찰을 주는 동안에 지면을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뭔가 스쿼팅이 되죠. 하면서 요렇게 하면 이제 뽑으면서 몸통을 탁 돌리면은 몸과 팔과 도구가 다 같이 확 휘두르면서 몸과 팔이 좋아하겠죠. 요 동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골프 여러분들은
눈앞에, 그러니까 눈앞에 검을 들고 눈앞에 뭔가 목단 같은 거 자를 게 있으니까 그걸 막 열심히 자르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잘 자르면은 뭔가 한 번에 이렇게 착 잘 자르면은 내가 이제 뭔가 저걸 잘 자르니까 내가 골프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골프의 검도의 달인은 아니잖아요. 결국에 달인 요건 거 날아오는 그 빠른 눈에도 안 보이는 비비탄을 자르는 능력. 비비탄이 어디로 날아온지 어느 높이로 날아온지 어느 속도로 날아온지 모르잖아요. 실제 비비탄 자릅니다. 그런 것들이 달인인가. 그러니까 프로들은 공의 위치를 이미 아니까 이렇게 헤드를 뒤집어서 뒤에 헤드가 있어도 안 봐도 헤드 위치가 어디다 느껴지니까 그 헤드를 정확하게 공에다가 탁 전달을 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다시 61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해가 갈 겁니다. 몸통과 팔과 그 도구의 조화. 아시겠죠? 제가 방금 보다가 요것도 생각해서 영상 찍었습니다.